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 어제 100만 명을 넘은 걸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6월 말까지 1,2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끝내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백신 접종 속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가 100만 명을 넘겼지만 전 국민의 1.9% 수준입니다. 지난 2월 26일 첫 접종 이후 38일 만인데 하루 평균 2만 5,600여 명이 맞은 겁니다. 정부는 지역별 예방접종센터 49곳을 가동하며 접종 역량을 늘렸지만 하루 최다 접종자는 7만 명에 못 미칩니다. 고3 수험생 등을 포함해 정부의 2분기 접종 목표는 1,200만 명. 앞으로는 하루에 13만 명씩 맞춰야 합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센터를 267곳까지 늘리고 다음 달부터 민간병원 12,000여 곳까지 접종에 나서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신 물량입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를 합쳐 770만 명분으로 430만 명분이 더 필요합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한해 2차 접종분을 앞당겨 쓰고 접종 간격도 10주에서 12주로 늘렸습니다. 때문에 2분기 목표 달성은 가능해 보입니다. 2차 접종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또 3분기에 들어오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재고 관리를 하면서 들어오는 물량을 가지고 최대한 그 상황에서 접종할 수 있는 물량들을. 6월부터는 2차 접종 대상이 많아지는 만큼 3분기 초엔 필요한 물량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또 2분기 내 도입한다는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백신 등의 구체적인 시기와 물량도 앞당겨 확정해야 합니다. SBS 김영래입니다.